어, 왔어요? 많이 바빠요? 아,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 그 새로 오신 팀장님 있잖아요. 아, 그 우유 팀장님이요?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귀엽기만 하죠. 귀여워요? 네, 피부도 하얗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조그매가지고 귀엽게 생기셨잖아요. 아, 근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까 점심시간에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네, 팀장님도 맛있게 드세요. 어라, 저건 뭐지? 이건 뭔가요? 아, 제 점심인데요?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 맛있게 드세요. 뭐야?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내 거 뺏어 먹으려던 건가?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아, 왜 이렇게 어려워? 그쵸, 이상하죠? 생각해보니까 저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팀장님 짓이었나? 아, 아침에 뭐 잘못 먹었나? 아, 배 아프네? 엥, 이거 오늘 발표 자료인가? 뭐가 이렇게 엉망이야? 팀장님 내가 수정 좀 해줘야겠구먼. 수정 끝! 엄청 좋아하겠구먼! 개운하다. 뭐야 이거? 이거 누군 건드렸지? 아, 거기다 꽂놨는데 아, 다 쉬어야 돼. 아, 진짜. 진짜 좋다는 거겠지? 아, 다 했다. 내일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고양이 산책을 더 재밌게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허! 저거 잡고 싶다. 우선 첫 번째로. 안 돼, 참아야 돼. 팀장님? 계속해, 계속. 저걸 어떻게 못 본 척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뭐지? 혹시 팀장님이 날? 오, 부끄러워. 지금 뭐라고 했죠? 아, 속마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휴, 하마터면 뛰쳐나갈 뻔했네. 뭔가 회의에 집중 못하고 다른 데 정신 팔린 느낌? 집중을 주정시간 못한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예요. 아,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있었어요. 색 구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조영 씨, 채널 프로필 사진을 유튜브 아이콘 색이랑 똑같이 회색으로 해봅시다. 네? 유튜브 아이콘은 빨간색인데요? 무슨 소리야? 일로 와봐요. 이게 무슨 빨간색이야? 회색이잖아. 이거 봐도 빨간색인데요. 조영 씨가 색을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회색이에요. 회색. 어서 가서 프로필 사진 배경색 바꾸세요. 네. 아, 퇴사할까? 이게 어떻게 회색이야? 이래서 직장 상사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색 구분 못하는 거면서 왜 주영 씨한테 화를? 아, 그니까요. 저 진짜 퇴사할까 하고 엄청 고민했다니까요. 혜정 씨는 또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건 이상한 것까진 아닌데 탈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안타까워라. 탈모가? 어허, 열심히 일하고 있구먼. 아주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고. 어우, 탈모야 뭐야. 무슨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져? 왜 이렇게 목에 뭐가 낀 것 같지? 이게 왜 내 목에서 나오지? 와, 진짜 밥 먹는데 머리카락이랑 같이 먹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거 한 번 당하고 나서 사무실에서 밥 먹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빠진데도 비어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 진짜요? 그건 신기하네. 뭔 소리야? 또 7시간 자고 있네. 저렇게 낮에 자고 밤에는 업무전을 왜 하는 거야? 설마 주영씨도 나왔어요? 어? 세정씨도? 와,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러는 거였구나. 진짜 새벽마다 짜증나 죽겠어요. 아, 그니까요. 왜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또 시작해. 여보세요. 어, 주영 씨 자고 있었어요? 나 팀장인데 내일 출근해서...
저 팀장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 10분? 새벽 3시 10분이면 다들 잘 시간 아닌가요? 네? 새들도, 아가양도, 주영이도 그쵸? 그 업무 지시를 하실 거면 낮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로는 전화 안 해요? 네, 뭐 근데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이틀 뒤면 까먹고 또 다시 전화하세요. 아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하는 행동이 가끔 귀여울 때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비염이 심해서 코 막힌 거 풀려고 휴지 뽑으면 특대같이 달려오시더라고요. 환절기 되니까 비염이 다시 심해지네. 휴지 뽑는 소리! 저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휴지! 아, 아니에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고선 감기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고 가세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지.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고양이다. 회사라는 곳은 정말 자극적인 장소다. 레이저 포인트라는 흥미로운 물건! 깊게 떨어지는 소리! 볼펜이 딸깍거리는 소리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여있어 고양이인 걸 숨기기가 힘들다. 내가 고양이라는 걸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다 팀장님이 고양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봐요. 생긴 것부터 고양이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아마 팀장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모르실걸요? 저희가 비밀 지켜드려야죠. 저번에 직원 놓고 가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털고 가지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귀여워서 안아주고 싶은 거 찾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대단해 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좋아 다 퇴근했고 이제 놀아볼까? 재밌다. 아 직원 놓고 왔다. 응? 무슨 소리지? 오른발, 왼발, 왼발 한 번 더. 헐, 혼자 노는 것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가서 껴안고 뽀뽀해버릴까? 아니야, 비밀 지켜드려야지. 참자, 김주영, 참아. 아, 근데 진짜 잘 참았다, 주영아. 와, 저였으면 바로 달려가서 껴안아버렸을 텐데 어떻게 참았어요? 쉿! 팀장님 오셔. 그만 떠대고 일해야지 않을까요? 네? 팀장님.